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형 27번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부등식 활용이고요. 부등식 활용 문제는 나중에 내신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에서 내신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차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2차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활용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요. 보십시다. 908번이에요. 자, 길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 둔각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대. 둔각 삼각형.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에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뭐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누구예요? x 플러스 2겠죠, 당연히. x 플러스 2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x랑 x 플러스 1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일단 정리해서 푸시면요. 그래서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또 들어가야 되냐면 둔각 삼각형이라는 거야.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야. 그러면은 예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자, 만약에 얘가 예각삼각형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그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근데 만약에 둘이 같아. 그러면 뭐가 돼? 직각 삼각형이 돼. 얘가 더 커. 그러면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 지금 둔각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머지 두변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되는 거야. 되셨나요? 이래야지만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둘다 성립해야 되는 거지?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야. 둘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성립해야 되니까 정리합시다. x제곱, x제곱 지워질 거고요. 여기서 4x 나오죠? 여기서 x제곱, 2x 플러스 1 나오고요. 그러면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의 범위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야. 근데 어때야 되느냐? 두개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08번. 자연수의 x의 개수는 2, 1. 정답 1번. 근데 보통 길 내는 거나 야 911번은 소금물이잖아. 나중에 질문해. 모르면 니네들 소금물 문제 어려워하잖아. 소금물을 만들 때에는 니네들 학교 선생님들도 보시면은 항상 식 세울 때 911번에다가 적어놔. 얘들아, 니네 용액이 뭔지는 알지? 아, 다시. 아니 됐어. 용액 문제가 나오면은 소금물이면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는 거야. 911번 써. 소금의 양으로 부등식 세우기. 소금의 양으로 식 세워야 되는 거야.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거든. 막 어떤 문제도 보면 막 증발시키고 따라 버리고 물 넣고 막 이런 짓들을 하잖아. 결론은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넘어갑니다. 어라.
배웠던 거네. 913번. 여기 유형 28, 29, 30번 대박 중요하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들이잖아. 이거 뭐야? 합고판. 한판쭉그 문제야. 다시 한번 하자. 잘 봐봐. 내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이거 심지어 너희들 그때 봤지. 내가 누구야? 너였나? 할때 옆에서 야, 저 누나가 지금 물어본 거 뭔지 알아? 막 그러면서 내가 너였나? 봐봐. 지금 저 누나도 합고판 고인데 지수부등식 뭐 로그부등식 로그함수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치환에서 2차 함수는 만들거든? 그럼 거기서 또 합고판이나 한판 축소. 자, 서윤이는 나한테 처음 들어보니까 아마 합고판이나 한판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보세요. 자, 그네 부호에 관한 조건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두근 모두,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말이다. 두근 모두 양수, 이런 거. 그럼 조건 무조건 근의 부호가 나오면 합과 곱과 판별식에 대한 부호만 잡아주면 조건 만족시키는 거야. 두근의 합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두근 모두 양수니까 두근의 곱씨 0보다 커야 되죠. 판별식은 두근이랬잖아. 0 이상이지. 중근도 두근이니까. 두근두근. 두 번째, 두근 모두 음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음수. 자, 두근의 곱슨 부호가 똑같으니까 0보다 커야 돼요. 두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면 0보다 커야 되는 거다. 자, 그런 말이 없죠? 0 이상입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입니다. 자, 원래는 얘도 합곱한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으나 두근의 합, 부호 알아 몰라? 몰라. 서로 다른 부호였거든? 물론 두근에서의 절대값에 대한 말이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두근의 합 0보다 어때야 돼? 모른다고.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야. 조건이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두근의 곱슨 부호가 반대니까 0보다 작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 판별식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거라고 아마. 왜? 잘 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어. 그럼 이 방정식에서 봤을 때 두근의 곱슨 뭐야? a분의 c지. 0보다 작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은 잘 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럼 ac가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ac도 0보다 작겠지.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양수지. b제곱 붙었지. 양수지. 그럼 판별식은 양수일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판별식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야. 알겠니? 이미 곱씨 0보다 작으면 판별식 0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그것에 따른 문제 913번 잠깐만 보십시다. 913번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었니 너희? 합고판 이거? 부등식은 이건 안 들어가지만 2차 함수도 시험범위잖아. 나오는 학교들이 있거든. 너는 나왔니? 아니면 이번에 나올 거야. 어쨌든 고2 때도 나와 이게 또 나와. 고2 누나들 나왔어 이번에. 물론 이걸 물어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이게 들어가게 돼 무조건. 로그 방정식이 뭐 로그 방정식이 근을 두개 가져야 돼. 그럼 2차 방정식은 두근 모두 양수 나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자, 91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양,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대. 양수 인근. 됐죠? 야, 근데 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 야, 실근이란 말 없어도 돼. 왜? 양수라는 말, 음수라는 말 들어가면 이미 실수거든. 그래서 그런 말 안 들어가도 돼. 자, 아무튼 그렇게 갖도록 M값의 범위를 지정해 주자고. 어? 뭐를? 한 판축까지 하고 나면 찍어, 차라리. 자, 보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양근. 어? 여기 있죠? 두 근의 합 찾으셔야 되죠? 자,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자, 첫 번째 합 보자.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의 관계 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죠. 플러스 플러스 그치? 2, 2로 양변 나눠버리면 M이 1보다 크다 나와. 두 번째 조건. 곱. 자, 두 근의 곱을 보니까 두 근의 곱은 1분의 얘야.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3M 마이너스 2야.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M의 범위 1부터 2까지 나오죠. 세 번째, 판별식해야 되는 거죠. 짝수 공식 쓰자. M-1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M제곱 3M 마이너스 2.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M제곱, M제곱, 2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5m.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3. 인수분해 2, 1, 3, 1, 마. 그러면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m값은 셋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것을 모두 만족시켜야지만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돼요. 따라서 연립이죠. 1보다 크다. 두 번째, 1과 2 사이야. 1과 2 사이야. 세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3보다 커야 돼. 여기는 3보다 커야 돼. 뭐야? 야, 이거 마이너스 아니잖아. 에이치, 인수분해 잘못했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M의 범위가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자,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 자,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위로 올라가면서 바 세 개 만나면 돼. 바 세 개 만나는 곳이 여기 있네. 하나, 둘, 세 개 만나잖아. 그치? 따라서 정답인 M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고 빈땡가람이잖아. 2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한다.
ML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근 모두 양수 또는 두 근 모두 음수 또는 서로 다른 두 아 서로 다른 보호의 두 근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ML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풀 시간 이따가 줄 거고요. 잠깐만 계속 나간다. 916번 916번이에요. 자, 916번 보시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 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부호래.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이면서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합시다. 첫 번째. 뭐 찾아야 돼? 두 근의 합. 자, 원래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이면 합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요것 때문에 두 근의 합수를 알 수가 있어. 양근이 2고 음근이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인 거지.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그럼 두 근의 합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이건데 0보다 커야죠. 그렇죠? 두 근의 합시 0보다 큰 양수여야죠. 그리고서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A-A-A 마이너스 오니까 A의 범위는 2보다 작다. 5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슬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신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작습니다.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A는 4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판별식 해볼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결론. 2보다 작다, 5보다 크다. 자,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인데 지금 4보다 크다야. 모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는 5보다 크면 되네요. 정답 5보다 크다예요. 유형 30번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일단 한번 풀고 계속 이어서 들어갑시다. 다음은 한판. 자, 여기까지는 근의 부호라는 얘기였어.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젠 근의 위치를 아예 잡아주는 거야. 찍었니 이거? 여기다 한 판축 써줄게. 잘 봐. 한 판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문제들에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실근의 위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아까 근의 분리 정석에선 근의 분리라고 했거든요. 자, 근의 분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실근의 위치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 얘는 그냥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 모두 0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좀 더 확장시켜 버리는 거야. 두 근 모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수는 꼭 정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한 수를 너희들이 바꿔나갈 수도 있게끔 어떤 것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이야. 얘는 엄밀히 말해서는 0보다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 모두 0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런 식인 거거든.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근 모두 A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두근 모두 0, a보다 크대. 그럼 두근 모두 a보다 크려면은 함수인 자, 첫 번째 단계 그림을 그려라. y는 fx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y는 fx의 그림을 그렸어.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두근 모두 a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a가 어디 있어야 돼? 두 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x축과의 교점이 a보다 크대.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래서 a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림 이해가 가니? 자, 다음. 선생님 얘기했죠?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한판축.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함. 숫값. 쓸 얘기합니다. 함수값 무슨 얘기냐? 얘를 사실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경계값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아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합니다. 자, 함수값 무슨 얘기냐? FA가 0보다 크니 작니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FA는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그림 보고 찾는 거야. 두 번째. 판별식을 얘기하고요. 두근이라고 그랬으니까 0 이상이면 됩니다. 세 번째. 축. 대칭축을 얘기합니다. 대칭축은 무엇의 대칭축이냐?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구하는 공식이지요. 걔가 여기에 있는 경계값보다 경계값 a를 얘기합니다. 이건 경계값이에요. 여기는 a하고 다른 거죠. 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림 보고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돼. 한판축의 조건을. 필기할 거 필기하시거나 찍으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다음 그래서 요것에 따른 문제 같이 더 나갈 거예요. 어차피 영상 올릴 거야. 이거는. 계속해도 되나요? 서윤아, 수민아, 그냥 계속 나가도 돼? 잘 보세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두근 모두 A보다 작다 이랬어. 제일 처음 뭐 하라고? 그림 그리라고. 이차함수를 그리는 거야. Y는 FX를 그렸어. 두근 모두 A보다 작대. 그럼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조건 찾자. 함. A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죠. A에서의 함수값 여기 x축보다 위에 있지? 따라서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판. 당연히 판별식은 0 이상이죠. 세 번째 대칭축. 됐죠? 대칭축이 어때야 돼요?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두근 사이에 A가 있을 때. 자, 두근 사이에 A가 있을 때예요. 그림 그리십니다. 이렇게 A가 있어야 돼. 경계값인 A가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함. 함수값을 얘기하고요. A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아래잖아. 음수. 두 번째. 판. 할 필요가 없고요. 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잡아줄 수가 없거든. A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 그래서 함수값만 하면 된다야. 마치 뭐랑 똑같아?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 갖는 거랑 똑같지. 그치?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것에 따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919번이에요. 자, 919번 문제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인 x제곱 마이너스 2의 a-4의 x 플러스 2a는 0.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두근 모두 2보다 작대. 그림 그리십니다. 야, 두근 모두 2보다 작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두근이잖아. 2보다 작으니까 2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다음. 그래서 조건, 그림대로 조건 찾자. 함수값이 여기야. 0보다 커야 돼. 2를 집어넣었다. 4. 2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2a. 0보다 커야 돼. 그럼 2a가 20보다 작으니까 a는 10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 조건.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0 이상.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 0 이상이니까 어떻게 되니? 8이 16, a는 2 이하이거나 또는 8 이상이어야 돼. 지금 조건이 여기까지 두개 나왔고 세 번째 대칭축을 보셔야 되는 거죠. 대칭축은요.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 a분의 b. 4거든요.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2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그래서 2보다 작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결론. 세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키는 A를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A는 10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 2 이하, 8 이상, 그 다음 세 번째, 6보다 작아야 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보니까 여기네요. 그래서 A는 2 이하가 정답입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정리, 이런 얘기예요. A가 2 이하가 되면은 이 방정식의 두근 모두 2보다 작아지게 돼요. 근데 얘를 왜 실근의 위치 또는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A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가 허근 가질 수도 있고 중근 가질 수도 있고 실근 가질 수도 있는데 두근을 갖는 경우에 A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두근 모두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두근 모두 2보다 클 수도 있고 두근 사이에 2가 될 수도 있고 근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야. 근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야. 필기하시고요. 그 문제 너희들이 지금 풀어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해보세요.